네. 일단은 베트남과의 한 경기는 베트남과 일본의 경기는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한 판이었어요. 그 페널티킥 하나를 주고 진 거잖아. 그 한순간에 뚫려버렸어요. 또 그렇고 그 진짜 페널티킥 하나 때문에 그 뭐냐 졌잖아요. 베트남은 페널티킥 하나 때문에 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이란의 경기는 사실 이거는 중국이 완전히 졸전이었어요. 그 너무 그 공격, 슈팅 뭐 이런 거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이란이 앞섰고요. 이거는 두 가지 다예요. 이란의 경기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거하고, 중국이 조별리그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조별리그에서 보였던 좀 나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있었던 그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이 그 수비 라인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을 때 이란이 그세번그 중에 세 번을 골을 넣어버렸어요. 이란이 진짜 그 빈틈을 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이란이요 자기들이 공을 안 잡고 있을 때 되게 딱열 맞춰서 템백하고 있는 거 보이셨죠? 뭐3 5 1 해가지고 딱세명 다섯 명한명딱 그렇게 세 명, 다섯 명, 두 명? 뭐 하여간 딱그 5와 10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템백으로 나서는 거를 분명 그 이란은 그 월드컵 본선에서 써먹었던 그 늪축구 작전을 여기서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공을 안 잡고 있을 땐 철저하게 템백이야. 그 상대팀이 공격을 해서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틈을 안 주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거를 보면서 진짜 공을 잡았을 땐또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는 우리가 좀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그 일본한테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 거는 오늘 그 이란의 주축 선수 한 명이 경고 누적이 돼가지고 4강전을 못 나오게 됐어요. 자, 8강전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경기를 잘하진 않았어. 그냥 일본은요, 베트남이 승부차기까지 하고 올라온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 되게 철저하게 페널티킥 한골 넣고 그거 이외에는 진짜 그 베트남 선수들이 그 체력을 그 고갈시키는 작전을 썼어요.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이란을 상대로 선전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골 들어가는 장면들만 봤을 때는 중국의 그 조별리그에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쨌든, 베트남과 일본의 경기에서는 결국은 이 기본적인 실력차 때문에 경기가 그냥 그 페널티킥 하나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상대로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안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힘을 아끼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피지컬 차이는 베트남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적인 점에서 베트남이 일본은 넘지를 못했던 것 같아. 리피? 네, 뭐 은퇴하는 거지. 그리고 대신에 베트남이 그 페널티킥 하나 허용한 거 빼고는 잘했잖아요. 그렇고 그 중국하고 이란의 경기는요, 진짜 뭘더 꺼낼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란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마르첼로 리필하고 중국 대표팀 감독이 있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서 근데 지금 이번 VAR이요, 8강부터 지금 VAR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뭐냐, 우리나라는 이미 16강전에서 오심으로 한번 피해를 봤어요. 그 16강전에서 그 바레인의 동점골 상황이 원래는 오프사이드가 맞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심이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VAR이 있었으면 우리는 굳이 30분을 생고생해서 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동점이 된 상황이 되면서 이승우 선수가 뛰게 됐지만, 그냥 그렇고요. 토너먼트 시작부터 VAR이 있었으면 우리는 연장전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는, 하여간 그런 또 오심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카타르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오늘 경기에서 한 가지 손해를 본건 있어요. 그쵸, 클린시트. 이란이 오늘 한 가지 손해를 봤다면요, 주전 선수 한 명이 오늘 경고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과의 4강전에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까 옐로 카드 받을 때 아주 심판한테 그냥 빡쳐서 막, 아, 왜! 막 이러더라. 그래서 이란도 오늘 경고 누적 한 명이 손해를 봤다는 거. 일본하고의 4강전에 나설 수 없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이란의 4강전은 엄청난 혈투가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이란의 의식을 하고, 사실 베트남을 더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일부러 베트남을 밀어붙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이 페널티킥 기회만 한번 살리고, 베트남을 그냥 알아서 뛰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 하여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카타르는요, 핵심 수비수 두 명이, 그러니까 미드필더 한 명하고 수비수 한 명인데 다 한쪽 측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16강전 그때 우리 경기 끝나고 코멘트할 때 얘기했죠. 그쪽 한쪽에 그두 명이 통째로 세트로 경고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와 경기 못 나와요. 카타르에서 지금 경고 누적이 두 명이 나와서 우리하고 경기 못 나오는데, 다이한 단으로 갈랐을 때이 한쪽 측면에서 미드필더 한 명, 수비수 한 명이 통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요, 일단은 그 점에서는 우리한테는 그나마 희소식이에요.
그 핵심 수비진 두 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논란이 생긴 게 있는데, 호주의 기자가요, 스콧 맥킨타이어라는 기자가 있어요. 스콧 맥킨타이어 기자, 영국식으로 발음할게요. 근데 이 스콧 맥킨타이어가 트위터에다가요, 카타르에 무자격 선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 스콧 맥킨타이어, I'm hearing that there are question marks over the eligibility of several Qatari players, including Almaz Ali and Massam Alawi, but were born outside the nation and failed to meet the 5-year residency requirement. 자격 5년을 못 채웠다는 거야. 그 이민인데, 이민 출신인데, 그 카타르 국대 자격을 채우려면 그 석인이 되고 나서 최소 5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 5년에 시간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 FIFA의 룰에 의하면 아직 두 선수가 만 23세가 안 됐어요. 카타르는 인구도 적고 국적을 취득하려면 그 규정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FIFA에서 정한 국가대표 선수 규정은요, 본인 혹은 친부모나 조부모 중한 명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만 18세 이후 5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이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혼혈 선수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지금 카타르 주전 공격수 알모에즈 알리가요, 수단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싼 히샴 알라위가 이라크 출신이에요. 근데 이두 선수가 국가대표 데뷔 연령이 만 19세, 만 21세예요. 일단은 카타르 국가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그 알리는 이민자 출신, 그리고 알라위 같은 경우는요, 알라위는 그나마 나아요. 그 아빠가 히샴 알리 알라위가요, 90년대 이라크 축구 대표 선수였어요. 어쨌든, 그리고 두 선수가 친부모하고 조부모 중에 카타르 국적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FIFA가 이런 전례가 있어요. 러시아 월드컵 남아메리카 지역 예선에서요, 그 당시 볼리비아가요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켰는데, 이때 FIFA가 어떤 징계를 때렸는지 아세요? 두 경기를 몰수패를 때렸어요. 그래서 볼리비아는 월드컵 본선 못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 근데 문제는요, AFC의 권력 대부분은 서아시아에 있고, 카타르가 향후 월드컵 개최국이 있다 보니까 그 약간 대회 끝나고 벌금으로 퉁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이걸 봐줬다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벌백계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는요, 카타르가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카타르는 테러 지원국이에요.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를 단교했어요. 손절했어요. 그리고 2022년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겠다, 지금 보이콧 때려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카타르가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의혹이 있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조별리그에서 카타르한테 졌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억울해서라도 카타르의 몰수패를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만약에 무자격 선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경우 이거는 몰수패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그 경기 당일까지 현재 하루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소식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몰수승으로 그 자동 4강 진출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FIFA 월드컵 그 예선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러시아 월드컵 때. 그래서 볼리비아가 두 경기 몰수패를 당했어요. 그 쿠웨이트도 실격됐죠. 중간에 그 국가가 그 정부가 뭐 관여했다고. 근데 아시안컵이더라도, 왜냐면 이게 AFC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 FIFA에서 정한 국가대표 선수 규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한 해당 선수 두 명을 8강전, 그러니까 해당 선수 두 명을 한 출전 정지 징계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일단은 트위터에서 지금 그 기자가 몇 시간 전에 이 얘기를 띄웠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트위터 한번 보여줄까요? 요 기자예요. 여기 저는 그 호주 출신이고 아시아 풋볼 저널리스트래. 하여간 만약에 이게 이제 팩트면 난리가 나는 거죠. 뉴스에서 떤다? 축구. 일단은 오심 인정했고, 그 AFC. 아직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그 얘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멋진 기자, 호주가 카타르 만날 거 대비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50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30분을 더뛸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50 인정됐대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50인 거를 얘기를 했대. 경기 끝나자마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고 일단은 그 한번 카타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카타르. 일단 우리는 19개월 전그 뭐냐 굴욕을 서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지난밤 아까 앞 시간에 경기 하고 있을 때이 트윗이 떴어요. 앞 시간에 이 경기를 할때 트윗이 떠가지고. 네. 그래서 아직 후속 보도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호주의 그 스캇 맥킨타이어가 그 단독
단독으로 지금 띄운 거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팩트를 체크해보자면, 알무에즈 알리가 1996년 8월 19일 수단, 그리고 바삼 시잠 알라위가 1997년 12월 16일 이라크 태생이에요. 그리고 유년기에 카타르를 이주했기 때문에 그 카타르 국적은 그 어릴 때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단은 이 조건은요, FIFA에서 제정한 국가대표 선수 차출 규칙 7조 효력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친부모와 조부모 중에 카타르 국적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배제를 하면 일단은 만 18세 이후 5년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바레인 그 심판? 신게 있겠지. 그래서 알무에즈 알리는 2014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를 카타르에서 거주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바삼 알라위도 2015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카타르에서 거주를 했어야 돼요. 두 선수 모두 아직 6달, 1년 이상이 그 거주 기한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그 이제 후속 보도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고 지금 이 오늘 밤에 일어날 8강전이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힘든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나 호주 걔네는 솔직히 카타르보다 경기력 지금 안 좋다는 건 우리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란은 경기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제가 보기에는 4강전에서 일본하고 혈투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란하고 일본은 누가 올라오든 지쳐서 올라와. 아니요, 아랍에미리트는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한테 그 혼쭐 나가지고 이기긴 이겼는데 힘다 빼고 올라왔죠.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호주도 둘다 체력적으로 엄청 다 빼고 올라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요, 16강전 8경기 중에 4경기가 연장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토너먼트에서 이게 연장을 안할 수도 없는 것 같아. 피할 수는 없어. 왜냐면 서로 치열하게 경기하다 보면. 그렇구요. 참고로 우리가 카타르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진게 2017년 6월 14일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원정 경기였는데요. 이때 2대3으로 졌는데, 문제는 이때 슈틸리케의 레임덕 시기였죠. 슈틸리케의 레임덕, 오심,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약간 이건 필터링을 하고 봐야 될 경기긴 한데, 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카타르는 한 가지, 카타르 일단 팩트 상황은 수비 라인 두 명이 오늘 못 나와요. 수비 라인 두 명이 일단 못 나오는 거 확실해요. 오늘 그 출연 그 현재는. 그래서 카타르하고 카타르가 그 이라크하고 16강전에서 엄청난 카드 파티를 벌여준 덕분에. 어쨌든 그 경기 때 얘기 지금 해서 뭐 해요? 지금 다음 경기 하루도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얘기 해서 뭐 해? 그렇고요. 일단은
일단은 16강전. 16강전 때 카타르는 이라크하고 엄청난 카드 파티를 벌였다는 거. 그래서 카타르가요, 그 중앙 미드필더인 아심 마디보, 그리고 그 측면 수비수인 압델 카림 하산, 이두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16강전에서. 그래서 이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한뭐 카타르든 이라크든 두 명, 한 명인가 두명 정도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 선수들이 있었어.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일단은 16강전이 전체적으로 약체 팀들이 좀 약간 그 발악을 하는 바람에 강팀들이 사실 고전을 했어요. 아니야, 이라크에서 못 나온 선수하고 카타르에서 못 나온 선수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이라크는 부상 한 명, 경고 누적 한 명이고 카타르는 경고 누적 두 명이었어요. 하여간 뭐 그랬어요. 어쨌든 이라크가 좀 도와주긴 했어. 엄청난 카드 파티가 벌어지면서, 일본이, 아니야, 일본은 사실 조별리그에서 좀 고전했어요. 일본이 조별리그 3승을 하긴 했는데, 일본이 그 조별리그 3경기가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었어요. 그 뭐냐, 투르크메니스탄한테 질 뻔했어요, 처음에. 1점 차로 겨우 이긴 거야, 투르크메니스탄한테. 일본은 근데 일본이 그 조별리그에서 썩그안 좋으니까 일본이 16강전부터 꺼내든 전술이 한골 넣고 버티기. 좀 치사한 경기를 하고 있죠. 하여간, 그러니까 체력을 아끼는 게그 아끼고 싶어서 아꼈다기보다는요, 일본이 투르크메니스탄한테도 두 골을 허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불안했던 거야. 그러니까 졸라게 버틴 거야, 그냥. 좀 약간 남들이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도 그 승리를 당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이 약간 수비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근데 사실 토너먼트는 그 오히려 빈틈을 안 주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토너먼트부터는 오히려 수비적인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해가 그렇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일본이 올라온 게 우리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는 더 확실하게 돼요. 일본이잖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죠. 그렇고 그 일단은 뭐 그래요.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일단은 카타르 경기가 제일 그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밤 경기 때그 오늘 밤
오늘 밤 경기에서 그래 좀 고전할 수 있어. 고전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고전을 하더라도 좀그 고전하는 이유가 두팀다 경기력이 뛰어나서 서로 고전을 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꽃길은 없어요. 지금 토너먼트는 호주가 우리 쪽으로 온 이상부터 호주가 우리 쪽으로 왔을 때부터 이미 꽃길이 아니었어. 우리 쪽으로 왔을 때부터 이미 꽃길이 아니었고요. 하여간 몰수 게임. 그래서 오늘 안에 한번 제가 좀 뉴스를 좀 한번 좀 계속 체크는 해볼 거예요. 오늘 안에 뉴스 체크해봐가지고 만약에 오늘 그 몰수 게임이 나왔다 하면 그럼 오늘 갑자기 이제 중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별리그면 몰수 경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선이면 몰수 게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선이라서 몰수 게임까진 아니고 그두 선수들한테 징계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징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선이라서.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없을 없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두 명에 대한 징계, 뭐 경기 출전 금지 뭐 이런 거, 뭐 경기 출전 금지만 때리면 그러면 카타르는 네 명이 못 나오는 거죠. 네 명이 못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 징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 사후에라도 징계는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나온 지몇 시간 안 됐거든. 이 얘기가 나온 지몇 시간 안 돼가지고요. 일단은 그 트윗의 경우는 제가 리트윗을 하도록 하겠어요. 팔로우하고 리트윗. 일단 좋아요, 하트 누르고 리트윗을 하면서 코멘트를 남겨야지. 추가네 팔로워들한테 리트윗하면서 추가 내용 제가 트위터에 써놓을게요. 당장 오늘이 경기인데 이거 오늘 안에 징계 못하더라도 사후 징계라도 먹여야 카타르가 정신 차릴 듯. AFC 에시안컵 카타르. 트윗 타기. 자, 내 트윗 등록됐고요. 그럼 이제 내 걸로 한번 가볼게요. 내 거. 이렇게 올렸어요. 네, 이렇게. 네.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게 팩트로 밝혀지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팩트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후속 보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계속 좀 상황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대표팀을 까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자, 오늘도 저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오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8강전을 오면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테마 이슈가 안 뜨고 있어. 8강전을 오면서.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에요. 뭐 이제 내 테마 이슈 빨은 결승전으로 올수록 없어지긴 하는데, 네, 이기면 다음 상대는 쉬워진다는 거. 자, 결승은 누가 올라오든 어려운 건 똑같아요. 왜냐면 결승은 누가 올라오든 그 체력적으로 지쳐요. 물론 일본이 올라와야죠. 일본이 올라와야 우리한테 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고, 그 일본을 상대로 하면 무조건 이겨야죠. 자존심이 있지. 전투력이 상승하지. 종목을 막론하고 일본하고 상대하기 그 기존의 랭킹 지표 이런 걸다 무시하는 게 한인전이잖아요. 다 무시하잖아. 근데 이란도 결승까지 올라오면 다 지칠 거예요. 어디든 결승까지 올라오면 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컵대회가요, 그 오히려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져요. 지쳐서.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지치고 부상 선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상의 경기력이 오히려 안 나온대요. 일단 오늘이 문제죠. 꽃길인지 아닌지는 오늘 경기가 끝나봐야지 알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약간 카타르 팀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지금 문 논란 그 약간 제기할 수 있는 논란이 지금 생겨가지고 그거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카타르는 제가 얘기했죠. 그 제가 우리 16강전 끝났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날 카타르가 그 수비 담당 미드필더 한 명하고 그 풀백 수비수 한 명이, 그러니까 도합 두 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거든요. 일단은 기사화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22시에 우리가 그 중국 경기하고 있을 때이 호주 기자가 딱 띄운 거여가지고, 그 아직 이게 퍼질 시간까지 아직 안 됐어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그 근데 이제 그 기자가 SNS에 띄웠기 때문에 지금 순식간에 퍼지고 있다는 거. 그렇고, 일단 카타르는 그 논란의 선수 두 명이 나오더라도 이미 수비수 두 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드필더하고 수비수 한 명씩 도합 두 명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와요. 이미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라크한테 고마워해야 돼. 카타르하고 이라크의 16강전 본분들을 알겠지만 엄청난 카드 파티가 벌어졌죠. 아주 둘이서 뭐냐,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느라 그 서로 경고 누적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카타르 공격수 무서운 이유가 그 지표가 다 북한과의 경기에서 나온 거예요. 1티어급 처음이냐고요? 처음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수비수하고 미드필더가 구멍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그 한쪽 측면을 공략을 하면 우리가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랭킹이 상으로 1티어였죠. 톱시드였잖아, 사우디가. 그중에서 사우디가 톱시드였어요. 하여간 일단 오늘 경기가 제일 고비일 거예요. 제일 고비일 거고, 그 일단은 카타르하고 이라크 둘다 16강전에서 아주 엄청난 카드 파티를 벌여준 덕분에 핵심 선수 두 명이 경고누적으로 우리 경기 때못 나온다는 거. 카타르 감독? 라면이 좀 싱거운 느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고누적 두 명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카타르의 그 조직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 왜냐면 그 자리에 백업, 그 기존의 백업 선수들 넣어야 될거 아니야. 평소에 교체로 나오는 애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미드필더하고 수비수 자리에 그 선수들 교체 잘안 됐던 걸로 알거든요. 주전 수비수하고 주전 미드필더니까 오히려 그 구멍, 확실한 구멍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이제 한번 뛰어보고 한 10분, 20분 정도 뛰어보면 아마 그 구멍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황희찬 선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황희찬 선수가 좀 하루만 좀 하루 더 고생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죽어라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오늘은 VAR이 들어가니까 심판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한테 미안한데 그딱그 수비수 그 경고누적 수비수 생긴 그 자리가 황희찬 선수가 돌파하는 그 구역이거든요. 황희찬 선수한테 미안한데 오늘 하루 더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주심은 우즈베키스탄이고 VAR 담당은 이탈리아예요. 그 중동하고 동아시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탈리아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잖아. 자기 그 뭐냐, 이거는 아시안컵이라 월드컵 그런 그 당장 이탈리아 국대에 영향이 있을 것도 아니라서 그 이거는 오늘은 전혀 관계없는 판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해가 뭐 그렇다 그래요. 악감정은 페르지아 그 팀만 이상한 거예요. 페르지아 그 팀만 도라인 거예요. 해가 그렇다는 거고. 뭐냐? 그 2002년 이후에요. 그 이후에 2008년 북경올림픽인가? 그때 올림픽 때, 그 2008년 북경올림픽 때 우리 이탈리아한테 전략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없어졌어요. 예. 네. 아이가 뭐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2002년 거를 아직도 악감정을 가졌을 일은 없는 게요. 세대가 다 바뀌었거든요. 현재 그때의 선수들 중에서 현재까지 그 국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그 클럽 선수까지 따져봐도 부폰밖에 없어요, 이제. 부폰밖에 안 남았어요. 부폰도 국대는 은퇴했잖아. 그렇다는 거고요. 자, 뭐 쓸데없는 논란
일으키지 말고, 저도 오늘 피곤해가지고 죽전 갔다 오고, 저 바로 방송 킨 거라서 저 피곤하거든요. 죽전 컨디션 삼국지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자, 오늘은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